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이다. 구상시인의 오늘이라는 시 중에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란 어쩌면 없는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오늘. 그 오늘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를 고마워하는 날. 마음껏 용서하는 날. 다른 일을 위해 밥을 짓는 날들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오늘이 제법 안온한 날들로 기록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응급실 현장에서 안온한 꿈을 꾸고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이자 작가인 남궁인 의사를 만나봅니다. 아, 벌써 네 번째 책이 나왔어요. 네, 이게 읽기와 쓰기가 원래 전 늘 함께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활자로 전해지는 감정보다 아직도 더 아름다운 게 없다고 믿고 있고요. 아, 정말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님의 글을 보면요, 이 응급실을 파인애플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썰어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나 할까요? 안 그래도 응급실이 정말 인생의 축약판 같은 곳이고 게다가 불평등한 민낯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결국 응급실에 오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 오늘 이 불평등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해보고자 나왔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마주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응급실에서 만난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프거나 불편하면은 결국은 그 예기치 못한 종착지는 결국 응급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있는 의사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 그리고 작가라는 일을 하면서 또 역시 제 결이라든지 느낀 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 일단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환자를 직접 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12년째, 그러니까 의사면허를 딴 지 12년째고요. 계속 응급실에서만 줄곧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아픈 사람을 보고 퇴근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작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으로 데뷔한 게 2016년이고 현재 4년 동안 단행본 4권 정도의 책을 냈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대만에 번역 출간됐고 중국에서도 번역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24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퇴근을 하면은 전 작가가 돼요. 아, 난 이제 작가가 되었구나 라고 그전까지 했던 작업들을 이어가고 이런 약간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강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에서 본 사회라든지 아니면 순수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강연자로서의 삶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는 N잡러입니다. 좀 모든 직업들이 다 좀 쉽게 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 기본적으로 제 직업을 상당히 다 좋아합니다. 제가 어떠한 직업적인 이야기를 찾아 나가고 발견하다 보니까 이 직업들이 어떠한 결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들을 전부 다 사랑하고 그래서 좀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환자를 열심히 보고 돌아와서 사람을 사랑하는 글을 써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N잡러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작가의 일 그리고 의사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같은 일이 없어요. 계속 다른 환자가 오고 계속 다른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들은 다들 한계에 도전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저에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좀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의대를 다닐 때 상당한 이단아였어요. 본과 4학년 졸업하기 직전 사진입니다. 뭐 지금이랑 연배가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저 핸드폰이 옛날 핸드폰이죠. 무려 14년 전인가 13년 전 사진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 과정들 거쳐서 결국은 본과 4학년에 저 친구가 되었는데요. 저 의대생 얘기를 의대생 때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내신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고 생각보다 그렇게 꿈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방황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수능을 한번 잘 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고3 무렵에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전교에서 저 뒤등수에 있었는데 모의고사와 수능을 좀 열심히 해보자 해서 그것들을 파고 들었는데 운이 좋게 한 번에 수능으로 현역으로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놀란 거예요. 근데 의대에 갔지만 여전히 꿈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다지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 유급에 당첨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저는 유급을 당해서 처음으로 인생의 좌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스스로 내 자아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해봐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에 처음으로 맞닥뜨립니다. 근데 막상 그 당시엔 제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그리고 전 이전부터 글을 쓰려고 했는데 이 글감이 되는 것, 그리고 글을 읽는 것들, 그 다음에 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경험들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보고 세상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급 당하자마자 바로 대륙횡단을 떠납니다. 대륙횡단이요. 일단 서울 집에서 중국 천진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천진에서 떨어져서 거기서 인도의 자이살메르 사막까지 비행기를 안 타고 가는 겁니다. 그냥 방에서 그런 꿈을 꿔봤어요. 그래서 이 횡단을 위해서 중국어를 따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 대륙을 S자로 횡단을 한 다음에 티벳의 주도 나사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네팔을 거쳐서 인도 사막까지 들어간 장면입니다. 제가 그때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복식을 갖춰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길거리에서 사입은 지금은 그때 당시 바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버려서 지금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런 옷들을 서울에서 입고 다녀도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당시 그냥 생각으로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게 쳐다보고 이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루트로 치면은 이런 루트입니다. 비행기를 안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에베레스트 봉우리를 옆으로 거쳐서 인도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보신 그 레게 머리를 한 청년은 그 여행을 다 다녀와서 마지막 여행의 최종 단계입니다. 태국에 가서 머리를 따고 반 히피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젊음의 방황을 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선으로 많은 것들을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목표였으니까 계속 글을 읽어왔고 계속
그 전까지 써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인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모든 것들을 시의 형식으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부끄럽지만 제가 의대생 때 쓴 시인데, 제가 병원 실습에 갔는데 이 병원 실습이라는 곳이 평범한 일반 학생을 의사로 만드는 곳이에요. 이게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그냥 텍스트로 의학을 배우다가 병원에 직접 가서 이 병원에서 진짜 피와 살이 흐르는 환자를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거죠. 근데 병원 실습에 들어가니까 그곳은 약간 전쟁터나 아비규환 같았습니다. 정말 의사들이 다른 사람의 몸을 가르고 진짜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하고, 대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선언한다든지 당신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죽을 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풍경이 병원에서 벌어진 당연한 일이지만 전 상당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시의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는 처음으로 환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환자를 보고 느낀 바를 기술했던 시예요. 나름대로 의대생 문예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인생에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함께 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책과 다양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들이 대체로 책에 적혀진 거는 더 인간적이거나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선을 배울 수 있게 됐고, 책을 계속 또 쓰려고, 어떠한 그 글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이 그런 것들을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꾸준히 글 읽기와 쓰기를 계속 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는 의사 면허를 땄고 그다음에 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인턴 생활을 견뎠어요. 일주일에 그냥 집에 한 번 가고 혹은 못 가고 이런 정도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턴 1년을 거치면 커리큘럼상 자기가 평생 전문의 취득하고 그 평생 살아갈 레지던트가 되는데, 그 레지던트를 저는 많은 과를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과들을 보다가 이 응급의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대륙 횡단도 하고 국토 대장정도 하던 청년이 어떻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됐는지 정말 궁금해요. 사실은 그 레게머리 청년이 실제 인턴 레지던트를 안 할 거다, 얘는 딴 일을 찾아갈 거다가 저희 학계 정설이었어요. 근데 전 어쨌든 인턴 레지던트가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없는 경험, 그 나이 때 할 수 없는 일종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이 됐고, 인턴 때 응급실 제가 많이 돌았었는데, 당시에 응급실에서 본 응급학과 의사들의 일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과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뭐 입에 걸린 낚싯바늘도 빼고, 귀에 들어간 면봉솜도 빼고, 어디 찢어진 걸 꿰매기도 하고, 인대도 꿰매고, 어디 심폐소생술도 하고, 삽관도 하고, 심장병도 진단하고, 거의 모든 걸 다 해내는 그런 슈퍼맨 같아 보였어요. 거의 의학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런 것들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 응급의학과라는 곳이 많은 사회적인 시선을 가진 곳이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다 가장 급해서 혹은 가장 아픔이 정점에 달했을 때 찾아오는 곳이 응급의학과였고,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환자가 온다든지, 어디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중환자들은 어디 딴 데로 가지 않아요. 무조건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응급학과 레지던트를 선택을 했고, 참 처음에는 조금, 아주 조금 후회도 했습니다. 이게 일이 너무 고됐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응급학과 수련 환경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이 고난을 다 이기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1199번째로 응급의학 면허를 취득한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의를 취득하고 현재 7년째 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모든 과 중에 유일하게 성별과 나이와 질환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환자를 진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가 다 여성일 테고요. 그 다음에 어디 소아과는 환자가 다 아동들일 테고요. 하지만 응급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응급실에 와서 접수를 하고 자기 이름을 대면 바로 저희에게 무한한 책무가 주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실에 대한 그 진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환자들의 동선이라든지 이송이라든지 아니면 감염 보호라든지 이런 응급실에 관련된 진료뿐만 아닌 다른 모든 일에 총괄을 하는 것도 이런 응급학과 전문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직장입니다. 이렇게 아마 응급실을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한 번 딱 한 두세 시간 정도 대기를 하면은 그게 다 트라우마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응급학과 전문의입니다 얘기하면은 많이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가 아파서 한번 갔었는데 지옥이더라. 내가 어디 아파서 누웠는데 옆에 사람 울부짖는데 아 지옥이더라. 꼭 지옥이란 말을 붙이십니다. 지옥이란 말을. 또 중증 외상이라든지 심하게 다친 사람들 혹은 중증 환자가 오면은 이렇게 피가 남자한 그런 전쟁터 같은 풍경을 삽시간에 만드는 곳도 응급실입니다. 이게 제 평생 직장이에요. 저게 평생 직장.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가 1000만 명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 병원에는 약 6만 명에서 8만 명,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찾아옵니다. 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 정도의 숫자의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한 다음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좀 특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좀 가혹하다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언제 한 번은 18살 환자가 왔어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약봉지와 함께 옆에 누워 있었다. 근데 우울하다라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가봤더니 바로 쓰러져 있더라. 이렇게 저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 대원이 도착을 해서 이송을 했어요. 근데 환자를 받았더니 거의 사망의 징후가 명확했습니다. 전신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상당히 사망 시간이 이전에 오래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강직이 오는 사람은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망 선언을 했어요. 징후가 너무 명확해서요. 30분 후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딱 그 부모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지? 그럼에도 누군가는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아 오셨습니까 하고 나갔어요. 이 부모님에게는 이게 평생의 기억이 남겠다. 내 손짓 하나하나까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돌리게 돼요. 저 뭐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30분 정도 뭐 심폐소생술 했는데 뭐 좀 이게 그런 어머니한테는 말을 이런 얘기를 건넬 때 그냥 서 계시는 분을 사실 못 봤어요. 항상 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기절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간호사랑 같이 갑니다. 꼭 잡아드리려고. 딱 붙잡고 이렇게 앉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슬픈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것을 다루는 의사예요. 이걸 선고하기도 하고 이걸 의학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의학의 분야 중에서 어쩌면은 죽음을 곁에서 가장, 게다가 예기치 못한 죽음은 단연코 가장 많이 보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응급학과를 선택한 게 사실은 이런 죽음을 다루는 일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 중에서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해야 된다면은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로서 어쨌든 죽음은 궁금한 일이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명 바이탈과, 현장에서 사망을 선언한다는 건 그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사들을 하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응급의학과에 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이라든지 죽음이 과연 공평한가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한 가지 수업 시간이 기억이 났어요. 자, ICD-10이라는 게 있습니다. ICD-10 국제 질병 분류예요. 이게 정말 방대한 명단인데 의사는 여러분들을 진료를 하면은 이 ICD에서 한 개의 진단명을 찾아서 거기다가 하나를 찾아서 진단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감기, 뭐 기침, 폐렴, 뭐 고혈압 이런 거의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진단명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뭐 핵폭발, 뭐 막 아르마딜로에게 물림, 뭐 연인에게 헤어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돌발 질문 넣어줬어요. ICD에서 가장 사람을 죽음으로 많이 몰아넣는 진단명이 무엇이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가산점을 주겠다고. 저희는 가산점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암입니다. 사실은 암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럼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제시한 답은 극도의 빈곤이라는 진단명이었습니다. 빈곤, 가난, 가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 지구의 평균 수명이 있으면은 이 평균 수명보다 못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어떤 위생이 안 좋다든지 가난해서 어떠한 병에 걸린다든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망 원인이 어떠한 질환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질환명이 그냥 가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더라고요. 맞는 말. 그래서 이 생각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 가난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상당히 많이 더웠거든요. 정말 많이 더웠어요. 우리 거의 기상 관측사상 가장 많이 더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 응급실에도 이 열사병 환자가 많이 왔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열사병 등 무더위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벌써 27명에 달했습니다. 7년 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후 가장 많은 수입니다. 이 열사병이라는 게 상당히 잔인한 게 밖에 이렇게 그 외부 기온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사람 몸이 열을 받아서 이 전신이 온도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물리적이니까.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거를 땀이랑 다른 경로로 체온을 낮추지 못하니까 결국 몸 자체가 끓어요. 끓는 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뇌까지 변성이 되면 쓰러지고 이 쓰러진 상태에서 뇌가 계속 익어가는 그 열사병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의식을 잃는 열사병까지 오면은 사망률이 의학에서 50%라고도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이 정말 더웠던 만큼 그전까지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본 만큼의 열사병 환자를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였어요. 근데 이 열사병 환자를 받아내다 보니까 좀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가장 많이 온 환자군이 폐지 줍던 80대 할머니입니다. 이게 노인이고요. 밖에서 계속 폐지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 특히 더 취약을 합니다.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저는 같은 사람이 계속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행색에 똑같이 쓰러져서 오신 분들이 이 폐지 줍는 노인 할머니더라고요. 실제로 통계로도 이분들은 직업상 따지면 굳이 무직에 가깝죠. 대부분이 무직, 대부분이 노인 이런 분들이 열사병으로 고통받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폐지 줌 도대체 얼마나 받나? 키로당 50원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받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키로를 주어야 만원입니다. 200키로. 이 리어카로 드는 200키로를 폐지를 주어야 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쉴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이 떼약표에서 다 받고 쓰러지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사병에 대한 고통도 일종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 어떤 아저씨가 오셨어요. 근데 배가 아프다고 왔어요. 오셨는데 배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통 간질환이거든요. 아, 간질환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서 치료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치료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데 그냥 참았다는 거예요. 아, 왜 참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주민등록증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대봤더니 바로 간암 말기였어요. 심지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까지 찍었더니 뇌종양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암이 타고 올라간 거죠. 그냥 명백한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제 저희가 기관에 연락해서 주민등록증도 좀 살려드리고 보험도 좀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네, 치료를 받겠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집에 가셔야 된대요. 이게 나는 계속 세상에 폐를 많이 끼쳐서 더 끼칠 수 없이 그냥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간신히 설득해서 다 직원들을 불러서 주민증도 확보하고 보험도 확보해가지고 어디 병원에 잘 보내드렸어요. 전 또 응급실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지적장애인 중년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지적장애가 좀 심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계단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뇌출혈로 오셨어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있고 의식이 없이 누워있었습니다. 근데 뇌출혈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면은 다시 그전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치료하면 되는 환자죠. 그래서 그냥 치료를 하려고 치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중환자실 입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와서 갑자기 딸을 안락사 신청을 하겠다고. 일명 존엄사죠. 존엄사. 이게 병식 명칭은 존엄사인데 할머니가 안락사를 신청하겠다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어요. 아니 자기 딸 왜 안락사를 시켜? 이 존엄사, 심지어 이분은 치료하면 나아진 분이라서 존엄사 이 서약서도 전혀 의미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생명을 쉽게 버리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할머니지만 좀 한마디 어떻게 해볼까 해서 할머니랑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또 이 할머니가 정말 왜소한, 정말 다리도 저는 이런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 정신지체 딸을 낳고 이 딸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까지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딸이. 그래서 50년 동안 이 딸을 계속 케어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모든 돈도 다 쓰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80대가 되니까 몸도 아프고 이 육체적으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지적장애인 딸이 계속 다치고 계속 계단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까지 병을 얻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할머니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 딸은 어차피 세상에서 험한 꼴 겪겠구나. 차라리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내 딸 죽는 걸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사연들 직접 들어보고 진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할머니 얘기를 듣고 크게 반성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구나. 이런 절박한 삶의 사연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고통은 더 가혹해요. 이거는 너무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지만 고통의 격차도 인정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코로나가 유행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고통받았던 거는 사실 어디 재택근무가 가능한, 어디 나와도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생계가 위험해서 반드시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진짜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곳들,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다닥다닥 붙어서 입원실에서 그 어떠한 보호 장비도 없이 그 입원실에 있던 어디 정신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면은 콜센터 직원들, 정말 노동계층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자인 분들, 이런 분들이 더 가혹하게 코로나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되풀이될 그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서원양. 지난해 10월 위탁모 김모 씨는 서원양의 머리와 엉덩이를 매일 발로 걷어차며 때렸습니다. 설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분유를 한 번만 줬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서원양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어졌는데도 김 씨는 그대로 방치하다 32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2018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병원에 온 사건이고 제가 직접 신고한 사건이에요. 이 아이가 18개월 아이가 장염에 걸리자 이 기저귀를 많이 쓰잖아요. 기저귀를 장염 걸리면은 이 기저귀 값이 아깝다고 밥을 조금 준 거예요. 게다가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욕조에 넣고 이런 식으로 정말 지독한 아동학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지경이 돼서 의식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제 앞에 왔어요. 저희 의료진에게 내가 아이 엄마인데 애가 장염이고 잘 못 먹었고 애가 그리고 알아서 잘 넘어졌고 좀 넘어지던 애였고 그리고 내가 남편이랑 헤어지고 지금 애를 혼자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지금 삶이 지옥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받을 수 있게 보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미심쩍었습니다. 이게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는 것도 전 아동학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임도 학대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한 거더라고요. 위탁모였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그 위탁모가 학대한 증거가 잔뜩 나왔습니다. 막 물고만 사진이 그 핸드폰 안에 있더라고요. 정말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전에도 신고가 있었는데 의사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이 신고가 무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심이 없었다면 이 학대가 계속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공식 집계상 매년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가 한 35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맞아 죽어요. 심지어 이 통계가 잘못된 통계다. 이게 잡히지 않은 게 많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한 5배에서 6배 정도 많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60-70% 정도는 병원에 안 와요. 집에서 죽어요. 한 30-40% 정도가 병원에서 그나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의 특성상. 그 다음으로 자살 관련된 얘기예요. 이 자살도 사실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개개인이 우울해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건데 어떻게 뭐 우리가 이런 빈부격차랑 관련이 있냐 이렇게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자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13,670명 죽었어요. 자살로. 하루에 37명이에요. 자살로 우리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뭐 그 정신과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냥 육체적으로는 대체로 건강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37명씩 꼬박꼬박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정말 잔혹한 광경입니다. 이게 자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잖아요. 빙초산 드신 분들 봤습니다. 이 빙초산이라는 게 공업용 식초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죽겠다는 욕망이 있어서 그걸 정말 치사량만큼 빙초산을 드신 겁니다. 이걸 드시면은 이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라든지 이 모든 소화관이 다 타요. 정말로 불타버려요. 우리 어떻게 점막이라든지 이런 데 강산 부으면은 그냥 검게 죽어가죠. 전 소화관이 검게 죽어갑니다. 근데 그걸 딱 먹고 정말 고통에 못 이겨서 왔는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고 어떤 것도 불가능, 그냥 그 손으로 그 자기 식도를 쥐어뜯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본능처럼. 네. 전 그런 자살 시도자, 그런 특히 끔찍한 방법, 이런 분의 고통스러운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가장 끔찍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눈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결국은 재웠고, 정말 많은 약에 수면제를 써서 재웠고 곧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자살자라는 게 자살자라는 게 통계를 뽑아 보면은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살자의 직업 대부분 무직, 서비스직, 학생 이런 분들이 자살자예요. 그다음에 원인이 뭐냐? 1위가 정신적 문제예요. 우울증을 치료를 못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조현병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2위는 경제적 문제예요. 그냥 가난해서. 대부분의 이런 통계를 보면은 이 무직과 그다음에 이 정신과적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이게 자살도 그래서 이런 사연들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다고 보여요. 이 자살자한테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냥 타인의 마음이니까 네가 우울하구나. 근데 뭐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타인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통계상 사망자 92.3%는 어떠한 마음의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내가 우울하다. 이런 자살의 암시 같은 걸 남긴다고 해요. 근데 77%는 몰랐다라고 합니다. 몰랐다. 이것도 통계청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방금처럼 무관심일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자살자. 그다음에 뭐 열사병, 진짜로 주변에 열사병 환자 누구 발생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 주변에 없으면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무관심 같은 것들,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사람을 죽인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불평등이에요. 결국 우리나라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어떠한 빈부의 격차를 인정을 다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론상 고통은 고통의 불평등까지도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누구는 고통을 받고 누구는 고통을 덜 받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나 정해진 내 수명까지 살 권리죠. 정해진 수명까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제 수명까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그 안온하게 오래 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권에서 좀 누락됐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관심 무관심한 부분을 우리가 비추는 것이 결국은 누구나 건강하게 제 수명까지 살 권리, 즉 인권의 권리에 합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으로 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이 주민증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보험도 말소되거나 우리 생각보다 더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본업은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작가로도 계속 다양한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시선에서, 그러니까 비단 의사의 시선에만 갇히지 않은 어떠한 작가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글쓰기의 시선으로서 남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글쓰기만큼 바람직한 취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제가 써온 글에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써서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사회의 따뜻한 시선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결국은 저 자신을 바꿀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응급학과 전문의로 어떠한 일이 없는 한 계속 평생을 일해갈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겠죠. 사실 제가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많진 않아요. 그냥 그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런 일들밖에 현장에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면은 제가 느낀 거를 제가 평생 해온 글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린다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든지, 불평등을 강연자로서 전한다든지, 이런 일로 사회를 조금이나마 나은 것으로 바꿔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료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글 쓰는 엔잡러가 되는 게 일종의 제 사명감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도 그런 원동력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의사 남궁인의 시선은 이 차트를 넘어서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작가 남궁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요? 저도 응급실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응급실은 사람들이 와서 바로 제가 진료를 하고 바로 어딘가로 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입원실로 간다든지 바로 스쳐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도 의사생활 초반에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다, 좀 힘든 존재구나, 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 다시 만나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저마다의 슬픔을 안고는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불행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요. 작가 남궁인으로서요. 자, 오늘 강연 들으면서 정말 궁금증이 마구마구 샘솟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질문을 미리 한번 받아봤습니다. 양정구 씨의 질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TV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응급실 상황이 되게 바쁘고 좀 위급한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책을 네 권이나 쓰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글 쓰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앉아서 그냥 글 쓰는 시간이 글 쓰는 시간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저는 이 글 쓰기 전에 생각으로 이 글을 구조하는, 이 머릿속에서 구조하는 작업까지도 네. 글을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인드에서는 네.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딘가 간다든지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지 네. 뭔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면서도 내가 쓸 글에 대한 이 구조라든지 이 문장을 짜고 있다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나면은 그걸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의 생활화, 습관화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24시간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뭐 자는 때는 생각 못하고요. 네. 그래서 글쓰는 시간이 비단 앉아서 물리적으로 이 문장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글쓰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의 배분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김미영 씨의 질문입니다. 의사로 작가로 바쁘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는 해외기행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하시던데 번아웃이 찾아온 적은 없나요? 맞아요. 사실은 번아웃도 좀 올 것 같은 시간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엔잡러 중에서도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하는 엔잡러거든요. 저는 의사 일만 계속 해왔고 네. 이 의사 일이 환자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라서 저는 항상 좀 좋고 늘 출근할 때마다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글 쓰는 일은 제가 사실은 그 의사가 되기 처음부터 계속 꿈꾸던 일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거야말로 이렇게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서 다 좋아하는 일이라서 또 이 그 기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제가 또 여행도 좋아하고 다들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의 연장이어서 좀 번아웃이 오더라도 힘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입니다. 지금 작가의 꿈 그리고 의사의 꿈을 모두 이루셨어요. 지금 또 도전하고 싶은 제3의 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요리사 하고 싶어요. 요리사요? 저는 사람 밥해서 먹이는 거 너무 좋거든요. 네. 물론 그냥 제가 집에서 가정식을 만드는 거랑 진짜로 요리사가 되는 건 정말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 불러서 밥 해주고 뭐 어머니 불러서 밥 해드리고 이럴 때가 너무 행복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누구 밥 해서 먹이는 직업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도 가끔 합니다. 아마 남궁인 선생님은 지금보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베르 카뮈의 작가 수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우정, 끊임없는 감동 같은. 이제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요구할 줄 안다. 그냥 말없이 있어주는 것 같은. 살면서 생기는 지혜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말이죠.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 is a beautiful...